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와 함께하는 주식생 초보 탈출기 제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K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2회를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맞지 않아서 시청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회 방송을 제가 녹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저번 시간에 방송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피보나치의 그 지지 조정 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피보나치 지지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보시면 앞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피보나치 이 조정대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하단의 주가 1,000원에서 상단의 주가 2,000원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상승폭은 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이 되고요. 2,000원에서 얼마만큼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조정대가 38.2%, 그 다음에 50%, 61.8%의 조정대에 가면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반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38.2% 곱하기 1,000원을 하게 되면 618원, 그러니까 382원이 조정받은 거니까요. 현재 주가는 1,618원이 되고요. 50%, 절반이 조정이 되면 500원이 조정받는 거니까 2,000원에서 500원을 빼버리게 되면 1,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61.8%가 조정하게 되면 618원이 조정되는 거니까 2,000원에서 빼버리면 1,382원 때 조정 라인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별표 두 개 쳐놨죠. 38.2% 선에서 조정을 멈추게 되면 이 2,000원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 목표치를 이루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그림판을 캡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수 없어서 조금 에러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2,618원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에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HTS를 켜놓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 방송했던 거 참고를 하시고요. 1회 방송 참고하시면 말미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50%까지 조정받은 그 시점인 1,500원까지는 이중 바닥형을 형성하면서 상단 시도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618까지는 완전 마지노선입니다. 618 지점인 1,382원 지점에서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자, 상당히 수렴 기간 등을 거쳐서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잘못하면 이 하단도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은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보나치 저항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피보나치 저항대, 오늘은 포스코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포스코 차트를 펴놓고 여러분들께 좀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피보나치 그럼 저항대는 무엇이냐? 피보나치 저항대는요, 자, 거꾸로 아까 2000원대 있죠? 자, 이거 스크린 캡처하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하죠. 이렇게 2000원대에서 자, 이렇게 1000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주가가 요렇게 뭐 요렇게 움직이면서 2000원에서 1000원까지 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반등 시도를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반등을 하면,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00원에서 아까와 동일합니다. 38.2%, 그리고 50%, 그리고 61.8%까지, 상승이란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네요. 반등을 시도할 때또 의미는 이렇게 저항대가 발생된다는 거죠. 피보나치 저항대. 아까는 지지권이었거든요.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수학자, 과학자인데요. 이 세상에서 그 우주 만물이 그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의미 있는 수열대를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에 적용한 부분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건데요. 자, 좀 전에 설명은 지지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저항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38.2%까지 자, 반등하고 밀렸을 때, 그리고 절반인 50%까지 반등을 하고 밀렸을 때, 그리고 61.8% 권역까지 반등하고 밀렸을 때 각각 이후에 그 주가가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설명 드렸으니까 대충 계산하시는 법 아실 거예요. 2,000원에서 1,000원이니까 1,000원만큼의 그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과 이38.2% 곱하고요. 그다음에 50% 곱하고요. 그리고 61.8% 곱하게 되면 이 가격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격대가 나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략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세부 사항은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지지는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지지받으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저항권대에 있어서 이렇게 38.2% 가면 저항을 받고 50% 가면 저항을 받고 61.8%에서 의미 있는 저항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 반등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반등한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등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뿅뿅뿅 세게 쳐놨죠. 예, 그렇습니다. 61.8%까지 이렇게 크게 많이 반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약간 밀리더라도 이 상단 시도를 다시 할수 있고요. 자, 50% 절반 가격 정도로 밀려버렸다. 가격에서 반등하고 밀려버리면 자, 이중바닥 스타일로 이렇게 이중바닥 스타일로 이 상단에서 상단 시도를 한번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38.2% 라인에서 반등을 멈춰버린다면 이렇게 좀 수렴 과정을 거치긴 하되 이 밑에 하단 부위에 이 나중에 여의치 않은 밑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아니면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는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도 많이 안 되실 테니까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면서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설명을 마무리하고 포스코 본격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S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3일짜리죠. 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썼던 호국 선열들 제가 추모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희생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피보나치 지지 저항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키움 정권을 사용하는데요. 툴로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간단한 분석을 하면서 피보나치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요, 주가를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물론 지금 화면만 봐도 뭐 추세 좋게 지금 포스코는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긴 흐름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놓는 습관을 좀 가지셔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34,000원에서 76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16만원 근처에서 그 하락을 멈추고 지금 현재는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 여러분 대략 보셔도 엄청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 이제 몇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추세선 설정하선 추세선 끊는 법 설명 좀 들으셨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선을 끌 때는요, 이 고점들 위치했던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정확하게 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횡선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때에 그 지지 저항선을 끌 때는요, 이게 최저점 라인이고요, 이게 최고점 라인이고요. 자, 의미 있는 이 고점대를 연결을 하다 보면, 제가 간단하게 앞 방송 그 복습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저항 고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다가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지점에 가면 그 역할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딱 멈추지 않습니까?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 선만 잘 끌 줄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그 확률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자 지지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나중에 좀 짧게 놓고 보면, 자 좀 짧게 나와볼까요?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자꾸 하다가 깨버리면 저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저항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의 주가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꺼볼 수 있고요. 자, 추세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길게 두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하락 추세를 그릴 때는요, 이 고점이 위치했던 이런 저점 라인에서 다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추세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추세대라는 것은요, 이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그 밴드 추세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했다는 겁니다. 예측을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앞방송에 대해서 녹화분이 조금 그 영상과 매치가 음성이 매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셨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 설명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그 방송 또 다시 보셔도 음성과 영상이 약간 매치 안되지만 대략 이해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단기로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고요. 지금 이 라인을 26만원 인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버스코의 주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좀 짧게 나와보죠. 자, 이렇게 자,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한다? 우량한 종목을, 자, 버스코 우량합니다. 우상향할 때, 자, 우상향하고 있죠. 적당한 가격에서, 적당한 가격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20일 이평선과 위치한 이런 가격들도 저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매수해서 목표치에 왔을 때 청산하는 그런 것이 주식 투자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자,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 뚫고 돌파했으나 자, 다시 깨고 내려오고 자, 이 지점 정도에서 이제 이 모든 이평선들을 돌려냈어요. 요 부위에 가면 이평선들도 다 정배열로 이제 돌아섰고요. 자, 밑에 다 정배열로 돌아섰죠. 그래서 요런 시점 정배열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이 이제 좋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좀 지저분하게 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접근하기에 참 용이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76만원부터 지금 조정을 엄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76만 5천원부터 지금 여기가 1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등할 때 상당히 그냥 끊고 나오려는 그런 매도 압력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림이 많았으나 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죠.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3개월로 누적 기간을 두게 되시면 자, 어떻습니까? 기관과 개인은 이렇게 누적으로 팔고 있는데 자, 외국인은 누적으로 보면 사 모으고 있죠. 220만 주 정도 사 모으고 있죠. 자, 최근에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하지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코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관은 뭐 최근에 조금 다시 살려고는 했습니다만 기간은 누적적으로 보면 팔고 있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가를 3개월 정도 전이면 12월달 정도 되겠죠. 2016년 자, 12월달 정도 기준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 정도 시점부터
이 정도 시점부터 외국인은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우상향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설명 드렸는데요. 자, 이 20일 간단하게 지지 받았고요, 이틀 동안. 자, 적어도 26만 원 선이 좀 중요하다, 포스코는. 자, 26만 선 깨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저분하게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심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을 상당히 받아가면서 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선 라인, 27만원에서 26만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뭐 마지노선으로 25만원 선까지도 마지노선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큰 걱정 없이 그래도 갈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자, 피보나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자, 또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부분과 캔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지와 저항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36만 3천원대, 자, 36만 3천원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고요. 자, 그리고 12만 5천원대, 5,500원대가 단기적으로 저점입니다. 자, 2014년부터니까 2014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아까 그림에 뭐라고 보여드렸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36만원, 15만 5천원. 이렇게 반등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차트에 적용을 해보죠. 뿅!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게 키움 증권에 있는데요. 요렇게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조정권, 아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기가 보여줘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자, 38.2%, 50%, 61.88%, 이 부분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뿅!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382%, 그러니까 38.2%, 50%, 38.2%, 50%, 61.8%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말이 맞는지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거의 50% 지점까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렸고요. 자, 다시 반등했을 때, 자, 61% 라인까지 반등하고 또 밀렸습니다. 자, 이것은 초반에는 38.2% 라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밀렸으나, 자, 이렇게 목표치를 형성하면서 50% 근처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38.2%에서 멈춰버리면 이후 수렴 과정 등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 좀 수렴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행히 50% 라인, 61.8% 라인까지 반등을 해줬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표 3개 치놓고 61.8%까지 조정 받으면 주가는 앞으로 향후 좀 좋을 것이다. 이 상단까지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분석했다시피 이렇게 60일 라인 정도 터치를
하되 지지를 받으면 25만 원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기를 해보시면 다른 내가 좋아하는 차트에 복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아, 저는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분,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하락하던 중 상승 시에는, 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반대로 상승하다가 조정받을 때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삼성전자로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의미 있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자, 100만원대, 그 다음에 200만원대 이렇게 밴드 안에서 이렇게 150만원대 중간에 저항받던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지지를 받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150만원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치 말씀드리면서 170만원, 180만원 목표치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140만원대가, 이렇게 140만원대가 반등 시도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140만원대. 그러면 간단하게 100만원이라 보고 100만원에서 140만원까지의 상승폭, 요 상승폭. 자, 4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140만원에서 40만원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0만원이죠. 이렇게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자, 100만원에서 150만원 요 라인, 요렇게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했으니까 의미 있는 밴드입니다. 여기가. 150만원에서 50만원 다음에 어디까지 갈수 있냐? 200만원이다. 그래서, 아, 똑 떨어지네요. 200만원 목표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 분석편에 보면, 예고편에 보시면, 삼성전자 분석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닥터KTV 검색하시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 삼성전자 분석편에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뒀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라인이 이 130만 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130만 원대가 의미 있냐면요. 매수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강력 매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가 강력 매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자, 설명 잘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렇게 10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40만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밴드상에서 이렇게 자 목표치를 정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추세상에서 요렇게 추세상에서 자 조정받고 다시 갈때 40만원을 목표치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0만원에서 40만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석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130만 라인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자 매수 타임 나오고 쭉쭉쭉 가다가 자 돌파하고 나니 170만 근처에서 자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전의 흐름에서 볼수 없던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다 다시 뛰어넘고 나니, 자, 180만 근처에서 다시 밀리잖아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80만 원입니다. 어이구, 참 희한하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0만 원에서 좀 상당 기간 좀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목표치에 와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170만 원에 목표치에 오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지고요. 180만 원이니까 또 흔들리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목표치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받다가 위로 돌파하니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목표치 200만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200만원 오니까 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목표치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피보나치로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적용하면 맞고 어떤 걸 적용하면 안 맞으면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다 맞거든요. 맞게 유기적으로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맞다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 더 신뢰도를 높여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됩니다. 매매에. 자, 의미 있는 가격대가 130만원대 가격과 이렇게 170만원대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대를 나타내 줍니다. 자, 130만원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놓고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저점에서 사실은 여기 부근에서 꺼도 되고 한데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낫겠네. 저도 라이브니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 17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지, 얼마만큼 조정을 받으면 주가는 양호한 것인지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자, 피보나치 지지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주가 상승했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다르겠죠. 1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약 40만원에 그 상승을 가져왔을 때 어느 정도에서 조정을 받으면 좋냐, 38.2%에서 조정받으면 가장 좋다 그랬고요. 50%까지는 용인할 만하다. 61.8%까지 밀려버리면 향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38.2% 라인이고요. 여기가 50% 라인이고요. 여기가 61.8% 라인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저는 키움 증권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움 증권의 그 분석 툴에 들어가시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나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 사용하셔도 됩니다. 엑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곱하기 저점과 고점의 폭을 나오도록 수식을 만드시고 곱하기 0.382, 0.5, 0.618 이렇게 곱해서 나오도록 그 엑셀을 만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툴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툴보다는 엑셀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앞에 거 나 모른다 생각하고요. 자, 조정대를 38.2%에서 자, 50% 라인까지 조정받으면 양호하니까 한 150만원 라인까지만 크게 안 밀리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홀딩할 것인지, 여기 130만원대에서 샀다면 아직까지 20일을 크게 터치하면서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런 거 많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긴 했는데 좀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 내려갈 때는 우리가 손절라인 정해놓고 이제 파시면 되는데 목표치가 상당히 좀 그 설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설정하는 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목표치 산정하는 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앞으로 향후 양호할 것인가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예.
21을 깼는데 됐으나 밑골이를 달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은, 자, 요 라인들 있죠. 148만원 성 안 깨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반등해. 아, 지금 이제 조정을 막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 50% 라인을 깼지만, 자, 그 다음날 보죠.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우리 61.8% 라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까지가 마지노선이라 했습니다. 앞 방송이나 돌려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다시 되돌려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상승해버리고 정고점 라인 터치하면서, 그러나 이 정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이렇게 심하게 나온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50% 라인 잘 깨지 않는다.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죠.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지만, 조정이 왜 심하겠습니까? 10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좀 짧게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건 보고 볼게요. 자, 이렇게 150만원 라인 안 깨면 양호하니까 이렇게 들고 갔으면 손실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빠르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에 예고편을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정 때도 이렇게 조정 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권역대에서 조정을 양호하게 받으면 내가 주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때 들고 갈 것인지 매도해 버릴 것인지 이렇게 판단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게 피보나치를 적용하는 이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조정받는 게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1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170만원까지 70% 올랐어요. 세상에. 예? 그것도 삼성전자가 여기 있죠. 예. 자, 아까 조정받던데 여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70%. 예? 이야, 70%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70만원 중에 자 150만원까지 빠졌으니까 20만원이지 않습니까? 70만원에 20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38% 정도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놓고 하면요. 자, 그것도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보죠. 요렇게. 자, 어서 오십시오. DSM님. 자, 결코 아까 그 상황만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정받은 것 같지만, 물론 조정이 좀 받긴 했습니다만, 길게 이렇게 보시면 38% 정도 뺏기 조정 안 받았어요. 이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어느 정도인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까 이것이 38% 라인까지 뺏게 조정을 받지 않은 겁니다. 양호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38% 라인 조정받으면 별표 두 개 치놨지 않습니까? 아주 양호하다고 했거든요. 자, 50%까지도 용인할 수 있고, 61.8% 라인까지 가면, 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아까 포스코의 그 상황은 반대 상황이지만, 61.8%까지 가면,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목이 되게 많이 잠기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100만원에서 아까는 짧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최저점, 단기적으로 최저점 100만원에서 이렇게 고점 라인 170만원 요 라인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향후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정을 많이 받은 데도 적당히 받고 그냥 다시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좀 놓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때요? 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최대한 좀 이해가 좋도록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스코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린다 했으니까요. 자, 사실 설명할 때 포스코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포스코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자, 포스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봉이 자, 시가가 저가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것이 이렇게 양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큼직한 양봉은 또 장대 양봉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양봉은 이렇게 큰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요것도 좀 크긴 하네요. 그죠? 좀 다른 데를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조그만 게 좋을까요? 이렇게 큰 것이 당연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봉이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시가가 고가고 이렇게 저가로 밀리는 것이 종가로 이제 종가가 저가로 밀리는 것이 자 음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골이 자 빠지다가 올린 이렇게 아랫골이 자 올라가다가 밀리고 내려온 이렇게 윗골이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 모양 또 팽이 모양처럼 생긴 거 요게 도치라 그럽니다. 이 도치의 의미는 매도 매수 세력이 상당히 충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 그 의미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낸다. 이렇게까지는 책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책에서만 본 내용으로는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하실 때좀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실전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2, 3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또 새로운 그좀더 고급적으로 캔들을 분석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큼직한 양봉이 섰다는 것은 매수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살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상승하려는 경향이 많고 그게 또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 날. 자, 반대로 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떴다는 것은 자, 그 다음 날 자, 이렇게 음봉이 뜨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당연한 거 하고 이상한 거 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조금 고급 기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음봉이 뭡니까? 매도가 많아서 이렇게 끝에 종가에 밀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날 빠질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들 책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막 달면서 이렇게 막 안 밀리려고 노력했었나 그 다음 날또 다시 밀려버렸죠.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한 모습. 상승 중에도 양봉일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 왜? 그 세력들이 양봉이란 것은 매수 세력이 많아서 주가를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에서 매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음봉이란 것은 매도 세력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살라는 사람보다 팔라는 사람이 많아서 빠진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목이 너무 마르네요. 목 잠깐 축이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한 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캔들을 한 두세 개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당장 이렇게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차트 중간을 지금 잘라낸 겁니다. 그래야 설명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요. 포스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우상향시키면서 주식은 우상향이 좋은 거거든요. 횡보, 우하향 안 좋은 겁니다. 자, 우상향하는 포인트들 잘 잡아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추세가 좋죠? 그 와중에, 자, 지금 의미 있는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부분만 이제 또 떼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큼직한 음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지금 탄탄하게 2평선들 20일 2평선 자 60일 2평선 이렇게 두 개가 밑에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2평선을 이용한 지지저항에 대해서 1편에 1회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돌려보시면 돼요. 자 유튜브 가셔가지고 닥터KTV 검색하시면 주식생초보 탈출기 예고편 1편 2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2편이 지금 음성과 영상이 좀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2평선을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양봉이 뜨면 다시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도 놓은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은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자 지금 캔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하려는 의도는요. 자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캔들, 거래량, 2평선 이거는 떼놓고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는 버릇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거래량 안 보시는 분도 계신데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위에 이렇게 거래가 작지 않고요. 이렇게 큰 거래가 이쪽으로 왔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분석이. 야, 앞으로 이게 더 좋게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포스코가 흔들림이 심한 이유도 지금 분석해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양봉에서는요. 거래가 좀 터져야 돼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밀릴 때 주로 거래가 터지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이렇게 밀릴 때 거래가 터지고요. 자 이렇게 밀릴 때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가 별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는 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좀 올라가면 밀리고 자꾸 올라가면 밀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아니라 상당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설명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길게 쭉 놓고 보시면요. 76만원인가까지 갔었잖아요. 아까 봤거든요. 예. 76만원 갔다가 15만원까지 밀렸으니까 얼마가 빠졌습니까? 60만원이 빠졌어요. 60만원 빠졌으면 60만원의 절반 얼마입니까? 30만원이잖아요. 자, 30만원이면, 자, 4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피보나치 적용 한번 해볼까요? 그 아까 절반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피보나치는 자, 아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예. 이 자동으로 고점과 저점을 지금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예, 보시면 76만 5천원, 76만 5천원, 그 다음 15만 5천원. 자, 이건 어떻게 하는가? 아까 그 각 정권사마다 좀 다른데 저는 키움 정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보나치 조정 때 어떻게 하는지 상담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38.2%, 50%, 61.8%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에 도달한다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10년 동안의 추세잖아요. 2007년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예상하기로는요. 저는 자, 이게 좀 더 지나가면 뭐 되지만 이게 36만원대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이게 돌려내는데도 자 1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짧게 한 5년 안에 돌려낸다 이러면 아 잘한다 이렇게 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피보나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중에 38.2% 몇 년입니까? 한 4년 정도 안에 이렇게 돌려내면서 한 이 정도 선으로 돌려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간다 해서 그 주가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흐름이 이해되시죠? 주가란 것은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 그 다음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설명 한번 해보드리죠.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0만원, 76만 5천원에서 15만원까지 60만원의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할 때 의미 있는 그 지점들이 이렇게 382, 50%,
618 지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53만원까지 가면 가장 좋은 반등이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도. 그래서 지금 618까지 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평선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세대 끊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 돌려보시면 똑같이 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제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추세대 안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다. 나중에 깨버리면 25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 꺾지도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몸에 좀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5만 원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아까 26만 원, 27만 원, 요 라인 안 깨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25만 원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한게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하단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포스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쐐기형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쐐기 스타일 패턴. 이거는 돌파할 때 좋은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이렇게 고점 라인 이렇게 끌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점도 끌수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다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저항선들이 제가 1편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받다가 뚫고 나면요, 지지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근처 가니까 안 밀리고 지지받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자, 이 고점 라인, 요 이유는 모른다 생각할 때 요렇게 추세를 끌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꾸 저항받지 않습니까? 받치고. 그러나 뚫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밀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는 25만원대, 27만원대 안 깨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 쭉 들고 갈수 있다, 홀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자, 아까 이 부분에 봐서, 그러면 캔들은, 자, 이러한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연관해서 해야 또좀더 정확하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아까, 자, 음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쭉쭉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양봉을, 조그만 양봉이지만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등할 때 거래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이 가다가 또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떴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이렇게 밀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밀리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상하네, 뭔가가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누구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기관 외국인들 그 매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1월입니다. 저는 12월부터 정도에 3개월치를 놔뒀는데, 11월까지로 그러면 돌리려면 11월, 12월, 1월, 2월이니까 4개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치 누적을 봐도 외국인이 많이 사놨죠. 기관 개인은 팔았고요. 아, 4개월이 없습니다. 아, 4개월이 없는데 요거 이렇게 또 찾아 들어가면 되죠. 이것도 팁입니다. 자, 한달더 땡기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3개월 거는 봤는데, 4개월 거 처음 봤거든요? 매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안 봐도 알거든요. 잘난 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가 10년 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데서 쭉쭉쭉 밀려야 되는데 잘안 밀리냐?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하고 개인은 팔고 있고요. 아마도 파는 이유는 이렇게 물렸던 지점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오니까, 이제 밑에서 잡았던 뭐 세력들은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오랫동안 지겹게 빠졌잖아요. 진짜 징징거리면서 빠졌거든요. 중국에 대한 그런 철강 수요라든지
경쟁에서 포스코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습니까? 향후,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호합니다, 현재. 그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들을 보면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이고, 엄청 빠지겠네? 그래서 엄청 빠지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딸랑딸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더 지켜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20일도 다시 회복하면서 돌파해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봉도, 캔들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도치 있잖아요. 아래 윗꼬리가 달린 이런 도치들은 방향이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데 별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 조정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해도 별로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 드는 거죠.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져도 아이고, 별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예측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날은. 아, 이거 변곡점이라 그러죠. 20일 그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 반등할지 밑으로 빠질지 지금 막 매수매도가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치라는 게 힘이 동등한 겁니다. 서로 빵빵한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하자면 은봉은 당연한 거겠지만 팔려는 세력들이 힘이 세서 밀려버려서 은봉이 나온 거고요. 매수는 살려는 세력이 세서 매수해가 이기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도치라는 것은요 서로 빵상빵상 한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치열하게 전투하든지요. 치열하죠.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거래가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는 주체 빵상빵상 하면서 이렇게 막 매수 매도를 엄청나게 공방해서 이긴 주체가 누굽니까?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긴 주체가,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긴 주체가 4개월 동안에 누적 매수가 외국인들이 437만 주입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다 던졌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상승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라고요? 외국인입니다. 그럼 잘 안 밀린다고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일부러 이런 모양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둘러대기가 아니고요. 저는 선물 옵션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은 앞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은 윈윈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00원에 사서 상대편한테 15,000원에 팔고 그분도 15,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둘 다 윈윈 될 수 있죠. 선물 옵션은 아니거든요.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상대편 계약자는 무조건 손실을 보게 돼 있거든요. 상대편이 수익을 얻게 되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휩소라 그러죠. 페인팅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잠시만요. 네, 아침부터 말을 많이 하니까요. 아, 목이 많이 메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케이 TV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곧 올릴 거니까요. 아프리카 TV에서도 즐겨찾기 추천도 좀 해주시고, 유튜브에 닥터케이 TV 치시면서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보면 지금 예고편 1편, 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복귀편도 와 있고요. 제가 예측했던 것이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잘난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밌게 방송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복귀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날짜하고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팅을 주고 털어내고 가려는 경향도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뉴스를 누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그냥 뉴스가 나와서 그냥 기자가 방송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큰 세력들은 그런 뉴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말은,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기타 법인이라든지 펀딩을 받은 돈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수수료도 받고 또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항상 주식을 편입하게 돼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코 좀 사고 싶은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들이요. 그래 버스코 15만원대 이거 청산 가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중국의 상황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정도는 사볼만하다 싶어서 저점 매수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분역 쭉쭉 뭐 스트레이트로 가면 다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10억이다 생각합시다. 포스코를 10억을 사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매수하면 자기 평균 단가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 수익이 낮아지죠?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10억이면 뭐 개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다시 살 때 이렇게 충격파를 조금씩 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잽싸게 땡겨 올리면 자기 평균 단가 조금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자기 의도하는 대로 좀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앞전 방송에서 그 음성과 영상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좀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는 서운해서 다시 이렇게 방송 올렸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 소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버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런 버스코의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방송 자꾸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또 라이브로 한번 종목 그 진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포스코는 자, 준비하시고요. 그 채팅창에 본인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송 다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채팅 올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포스코의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제 능력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포스코를 길게 놔두고 보니까 자 이게 얼마입니까? 3만원에서 자 76만원 올라갔습니다. 물론 20년 동안이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길게 놓고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3만원에서 76만원이면 73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73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나 계산이 안 됩니다. 10배 같으면 30만원이고요. 20배 같으면 60만원이고. 한 30배 올랐습니다. 그죠? 30배는 좀 안 되겠군요.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현대차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빠졌던 것도 이렇게 딱 피보나치 이제 적용 딱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들었으면, 여러분들 그, 무기가 몇 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자, 저는 팁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알려주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0만원대 가더라도 별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주신 거 자 설명드리기 전에 자 이렇게 포스코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 꼭대기에서 이런 데 사지 마시고요. 20일이나 60일 이 정도 조정받을 때 여러분 사시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추세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 이 라인들. 자, 이 라인들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 양호하다. 마지노선으로는 요까지. 요까지 마지노선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하니까 고점에서만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이 패턴들을 보시면 이평선 터치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꼭대기에서 하시면 물려가지고 고생합니다. 마음고생.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 근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 매매,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포스코 분석은 마치고요. 그럼 세력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쳐 주시겠어요? 자, 세력주는요, 자, 그냥 이름 붙인 건데요, 여러분들. 아, 우리 작전주, 개별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 친구가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친구가 주식을 산 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세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매수를 한 종목을 또 다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했다면서 저한테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물어본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분석을 위한 것이지, 이 회사에 대해서 저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게 세력주입니다. 이런 게 보이시죠? 이 주가가 뭐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사고 있다고요, 우리 친구가. 그러면서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뚫고 내려갈 때 다시 말씀을 우리 친구한테 해줬는데 무조건 팔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가격이 얼마인지 4,600원이지 않습니까? 거래량 보시면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고생해요. 고생해. 자, 왜 고생을 하냐면요. 이 얼마 안 되는 거래량에다가 한 20, 30억 되는 종목인 것 같으면 누가 장난을 치도 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주가를 핸들링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 있어 보이고 너무 싸고 거래량 없는 주식 말고요. 좀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들 하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것이 좀,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또 가지고 있는 종목, 딴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스페로 글로벌. 자, 이런 것도 보십시오. 뭐, 좋을 때 사면 좋은데, 꼭대기에 사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자, 이 부위에서 샀다면 괜찮습니다. 이 부위에 이 지점에서 샀다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저는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돌려보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 돌파할 때. 자, 요럴 때와 그다음에 요럴 때 사실 수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시청자님.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잘못 부르고 있는데요. 예. 김 시청자님. 자, 잘 보십시오. 제 설명은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꼭 돌려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꼭 돌려보시고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도 이게 팁으로 얻으실 수 있으면 얻으신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요 시점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렇게 돌파할 때,
첫 번째를 못 따라갔다면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20일에 그 눌리면서 그 지지를 받을 때, 예? 요런 시점에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쫙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일 평선 잘 깨지 않지 않습니까? 자, 목표치는 또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내 목표치는 어떻게 정한다? 똑같은 라인. 여기서 이만큼. 자, 얼마입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요. 3. 얼마입니까? 네, 1000원 정도 되죠? 예. 네. 아유, 참. 제 친구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예. 네. 자, 그럼 1000원에서 38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2800원 올랐잖아요? 2800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서. 2800원 더하면 6600원 되죠? 저 6600원인데, 6900원 찍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6600원이고요.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가면 무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이 고점을 넘지 못 넘지 잘 보고요. 고점을 딱 돌파했잖아요. 이 목표치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 목표치 오니까 어떻습니까? 밀리잖아요. 이까지 밀렸잖아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뭐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펴본 겁니다. 목표치 근처에 딱 가니까 이만큼 밀리잖아요. 6,6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600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목표치에 가면 아까 방송 계속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말할 때도 목표치 가니까 많이 흔들린다. 목표치 가니까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또 했던 거 복습해볼까요? 자,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분석하는 거 제가 팁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점 라인이라서 못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뚫었잖아요? 다시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깨잖아요. 자, 요 근처 오니까 지지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또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목표치 오고 난 다음에 딱 밀렸는데, 또 바로 땡겨버렸네. 바로 땡겨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고 다시 땡기면 이렇게 밑꼬리를 좀 달았긴 했지만 엄청나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뚫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목표치라서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지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개별주라고도 할 수 있고 세력주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결국은 이 이평선들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락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선은 이렇게 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도 끌 수 있고. 그래서 그 추세를 다 깨고 나면요 이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주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코스피 200 종목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주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잘 찾으셔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성공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어때요? 뭐 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적중 시청자님, 오늘 방송이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즐겨 찾기 추천 부탁드리고요. 팬 가입하시면 나중에 방송 나가면 여러분들께 또 방송 고지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제 방송 다 업로드 돼 있습니다. 닥터케이 TV 검색하시고 자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찾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방송 업로드 됐을 때, 그, 확인, 보시라고, 그게, 알림이 날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일절입니다.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시고, 많이 고통받으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